일단 고테크를 뽑아야 되나? 궁수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3티어는 가야 좀 세겠지요. 최소 3티어는 들어가야 이름난 검병 내지는 트로이의 방어자. 검방, 창방? 창방이 우리 버프 아닌가? 창방이 완전 방어용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 시대가 방어의 시대잖아요. 얘들이 방어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방어해야 되는 것 같은데. 모든 부대 근접 방어. 아레스가 창방이 건방이지. 아레스가 검도끼네. 검방이 아니라 검도끼. 검과 도끼 부대. 검과 도끼 부대면 검부대 검방도 포함인가? 모르겠네. 검과 도끼 부대라는데. 검과 도끼 부대. 창병 부대 사기. 아테나가 창병. 검방이면 검도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검방이면 검 방패고, 뭐 창방이면 이제 창도 있고 방패도 있고 창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방이 좋아야 되거든, 방이. 방이 방어가 방어하고 궁수가 때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그러니까 사격하고 3티어의 트로이 이걸로 가고. 일단 그때까지는 약한병력으로 버티고. 창병을 그냥 막 마구 만들어서 일단은 버틸까요? 어렵다. 건방이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 갑옷 차이가 별로 안 나. 민병대랑 창방이랑. 차라리 민병대에다가 민병대 방패가 있으니까 민병대에다가 창병을 뽑자. 수창병 이렇게 많이 뽑지 말자. 한 3개만? 일단 수창병 뽑고. 얘들은 후퇴하니까, 수창병은. 약하니까, 옷이. 공격력으로 3개만 깔고, 나머지는 일단은 최대한 저거를 깔고. 업은, 요걸 이제 모아서 업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놔두고, 여기서 건병, 궁병 업을 먼저. 궁병 업, 사격 연습장, 궁수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일단은 궁수업. 그리고 이제 궁수를 바꾸고 앞에 있는 보병을 바꾸고 이러면 딱 포지션이 딱 되고 궁수가 딱 되고 창방이 방패를 막고 오면 잡고 무적의 방어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갑시다.
그리고 팔랑거스 진영을 써서 막는 거죠. 어제 아까 전에 여기 때렸었는데 여기 때렸는데 왜 옆에가 들어왔을까? 전쟁이 두 개 걸린 건가? 뭐 외교가 뭐 외교는 모르겠어요. 뭐야 도대체? 뭐야? 뭐야? 우리 동생은 먹기 쉬운 대로 먹는데 우리는 뭐야? 일단 방어 컨셉으로 하자. 섣불리 때리지 말고. 그래야 동맹이 들어와서 방위 조약 있는 애들 동맹 해주니까. 아까 전에 잘못한 거는 때렸는데 동생이 동맹에서 나가버리는 바람에 방어가 안 됐어요. 일단은 막는 컨셉으로 가다가 각을 봐서 역공을 합시다. 고급 병력을 태클 타서. 아레스 왕실 측령. 다음 얘가 이거 먹으러 오겠죠? 빨리 먹어야겠죠? 오, RS 왜 없어? 있다며. 궁수가 야 조금만 쏴도 이만큼 달아. 궁수가 진짜 센 거야 지금. 고대 시대라. 오너 앤 듀티. 투창. 도망간다. 둘 다 도망간다. 와, 어이없다. 이런 물몸들. 저런 물몸들이 있나? 뚫었다. 자, 영웅 킬 버프. Victory is close enough to taste. 하나씩 붙이겠습니다. 이쪽으로 쫓아가고.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고 이러면 되게 짜증나죠? 일단 점사.
Your warriors have been routed. Jabanna? Buff? 거리가 얼만지 모르겠어요, 버프. 아, 둘 다 후퇴. 아처스 레디. 아, 거리 표기 돼요? 필살기도? 필살기 아니야, 스킬도? 다 도망가는데? 오케이. 좋았어. 어렵지 않게 이겼다. 아이고 아이고 죽는다. 오. 방심했구만. 이대지방 오거스 끝. 아, 배 타고 원정 가고 싶은데 일단 방어 컨셉이니까. 일단은 얘들 이 정도면 됐고. 아, 얘기한 대로 민병대로 갑니다. 병동은 12개 해야 되거든요. 왕의 측령도 2탄 남았고, 이대 지령은 생각을 해봐야 돼. 뭘 할 건지. 방어를 할 거면 딴 걸 해야 되고, 모든 자원 5% 행복도, 일단 행복도 건물 철거하고, 이제 궁수각원 나옵니다. 궁수각원 나오고, 아예 지킬 거면 턴당 경험치도 나쁘지 않은데. 자원 미래를 위해서. 이게 뭐 타워라도 있으면 타워를 막을 텐데 타워가 없단 말이야. 타워가 있나? 막루가 있네. 잠깐만. 추등군. 관문, 성벽. 어, 그러네. 이게 타워네. 타워를 먼저 만들어야겠다. 와, 근데 이거 만들면 3티어나 돼야 만들어요. 와, 일단은 그래도 하나 있어야지. 일단 깔게요. 완전 우주방어 가겠습니다. 컨셉을. 헬레나가 여기 있다. 헬레나 얼굴도 있네, 저기. 얼굴에 분칠한, 하얗게. 헬레나 이치를 왜 알려주는 거지? 헬레나만 데려갈 수 있나요? 싸우면서? 그죠? 건반을 건서. 여기 헬레나가 있고 지금. 얼굴 보이죠? 헬레나가 있다. 이정지를 장악한 헬레나를 갖게 된다. 헬레나의 밝은 모습이 백성들 마음에 기쁨을 던져준대.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나봐. 저기를 먹히면 헬레나가 뺏기는 거네. 자, 일단 임무는 May your visit fulfill both our hopes. 일단 임무는 왕의 측령 한 턴 남았고 건물 건설. 성을 하나 더, 성벽을. 아, 그럼 옆집이랑 외교를 천상. 외교를 해야 될까, 이쪽이랑은?
생각을 해보자. 테라리아는 그렇게 세지가 않아. 그죠? 세지 않은데 밑에 있는 아에가가 조금 신경 쓰이죠. 불가침이 근데 애들이 파괴하는 것 같단 말이지. 방위 동맹까지 20. 올릴 방법이 없네. 어떻게? 20 정도면 조금 올리면 될 것 같은데. 뭐 선물을 준다? 20을 올리려면 얼마나 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쭉 올릴 수 없나? 한참 올려야 되나? 20을 올리면? 뭐 4천을 줘도 5밖에 안 올라가네. 궁수 나왔습니다. 그러면 궁수를 3개. 궁수도 비싸요. 됐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은 이름난 군병이고, 이제 이름난 건병 내지는 이제 3티어로 만들면 되지. 인구과잉까지 1턴. 인구과잉까지 1턴. 인구과잉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2턴만 버티면 돼, 2턴만. 그럼 신의한테 인구과잉 인구 좀 증가하게 좀 해달라고 그럴까? 기도를? 잠깐만. 아테나가 모집 등급이고, 창병 방어전. 포세이돈, 아프로디테가 성장이. 아프로디테가 성장 행복도거든요. 일단 아프로디테한테 헤카롬베를 하고 이식을 하고 돈을 30원을 다 털어 넣는다 지금. 30원. 잠깐만. 건물 줄 때 혹시 필요할 수도 있어. 잠깐만. 혹시 필요한가? 3티어 건물할 때 금이 필요한가? 금 필요하진 않고. 임는 건병할 때도 필요 없고, 방어자 할 때는 필요 없고, 금이 필요가 없네요. 금이 들어가는 게 있을 텐데. 아까 전에 신전이 들어가는구나. 신전 4티어. 신전 4티어가 금이 들어가네요. 영웅의 전당. 와, 이것도 헥토르 근이 돼. 이게 제일 센 것 같은데. 건방 보병 이거 좀 쩌네. 금 200. 4티어부터 금이 들어가니까 일단 써야지. 써야 되고, 근처 금이 나오는 데가 여기 있거든요. 금이 나와요. 금 나오는 데를 먹으면 돼. 여기도 그렇고. 이 아저씨는 누구랑 지금 누구랑 싸우는 중인가? 일리운이랑 싸우고 있네. 비우호적이야. 얘들 때려도 되는데 우리가? 아무런 조약이 없어. 신뢰할 수 있어. 올라갈까? 불가침이 2. 타협을 많이 들어가는데. 아이씨. 일단 던져요. 소유권도 안 되나? 불가침보다 소유권이 더 나쁘네요.
약속을 신뢰할 수 있대. 협정을 파기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얘를 아, 파리스가 슬리어스 없음을 떴어가지고 나갔구나. 그 여기 팔라기스가 동맹이네. 그래서 그렇구나.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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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러면 자 때리러 갑니다. 스캡시스. 이렇게 와서 금을 먹을 거예요. 금을 먹고 목재를 먹고. 그럼 그 금으로 뭘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아프로디테 이식을 일단 해. 아니 아니 안 해도 되네. 왜냐면 기원하는 건데 포위 저항 시간이고 소모성 피해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해도 돼요. 헤카룸뱀 하면 되는구나. 어 그래 그래 헤카룸뱀 하면 돼. 기원을 굳이 안 해도 돼. 오케이. 알겠어. 이제 알았다. 저건 그냥 필살기야. 금 들어가는 거는. 제 생각에 저 금 들어가는 거는 그냥 아레나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의 신. 왕실 칙령 선포하세요. 건물 내 건설하세요. No kingdom flourishes and endures. 다음에는 석재. 석재 받는 거. 석재도 없으니까. 공공 업무 됐고 성장 뭐 하나 승급하세요. 지방의 행복도 올라갔고 여기 투턴인가? 공병 하나에 민병대 20개 만들어야 되나요? 승급만 있네. 일단은 뭐야? 인구광이 3턴이니까 뭐 올리고 올리면 돼요. 그렇죠? 오케이. 이분들이랑 외교가 아직도 마이너스 2. 아직도 안 되고. 변형이 좀 더 올라가면은 우리를 위협적으로 느끼면서 협상이 될 수도 있어요. 금은 이제 4티어 고급 고급 병종. 그리고 위식을 쓸 때 아 아까 위식 한번 썼지 우리 아레 아테 아, 아레나 괜히 썼네. 안 써도 되는데. Your military might grows and with 아폴론의 제단 만들래. 아 말도 안 돼. 야 아폴론의 제단 만들래. 우리 아버지가 저건 안 돼. 아폴론의 재단. 왜냐면 아폴론의 재단이 아 깐주처럼 어디 먹으라고 이제 차라리 아폴론의 재단이 비싸요. 아 아폴론의 재단을 만들면 헤켈롬베 비용이 증가하는 대신에 총애를 더 얻을 수 있네. 그 총애 자체가 올라가고. 아 그래요. 여사제 모집 가능하고 여사제가 이제 그 일종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애들이고. 약하지. 그렇게 막 약하진 않네. 트로이 배신자. 까 일단 까 일단 까고 봐.
까고 봐. Hector of the Shimmering Helm. 갑니다. 틀릴 수 없다. 아, 파리스는 또 안 들어와. 왜? 파리스 안 불러야지. 그지? 안 부르고 그냥 우리가 싸워야지. Of course it comes to the great protector into battle.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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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이게 병력 이게 전부 아닐까? 포위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일단 포위합니다. 이게 막 얘가 두 개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병력이? 그러니까 이게 요원 같은 게 중요한 게 요원이 봐야 돼요. 몇 명 있는지. 요원이 중요하다고. 뽑긴 뽑아야 되는데. 금이 22개나 들어가네. 어우씨. 자, 아무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금 50개나 주네요, 이거 하면. 자, 어쨌든 선포에 잘했어. 3턴간 이제 버틴 다음에. 파멸의 인식. 팀의 매격. 트로이 leans too much on its reputation. 될 것 같진 않은데. 아직 불가침 있어요. Break out the good wine and let's talk. 상태가 나쁘진 않아. 이겼다. 이건 먹었다. 누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어? 엘리온? 국력 8이에요? 불가침 통행권 있는데 뭐 달라고 그러네. 3자리로 뚫을 수 있을까? 아, 잠깐만. 3자리. 이거 상대방 위명돼야 다. 근데 아, 수가 많다. 이길 수 있을까요? 가봅니다. 마지막 전투. 마지막 전투 오늘의. 저기 합류하기 전에 뭉쳐갖고 싸우는 게 이득일까? 1번, 2번, 3번, 4번,
갑니다. The obvious course is not always the in. 왜 그러니까 쟤들 하필 또 고지대야. 빨리 이거 먹어야지 성 고지대. 잘 싸워야 돼. 저기 합류하기 전에. 뛰어. 여기 언덕문 넣으면 쉬게 해줄게. 이게 동그라미가 기술 범위인가봐요. 궁수대를 준비하라! 궁수대 전진! 보병대 전진! 창병 백업. 방패가 다 방패 들고 있으니까 막을 수 있어. 가자. 빠바바밤. 가자. 진격. Your hero is under attack. 우측을 내가 맞는다. 돌아와 돌아와. 궁병이 좋긴 좋다. 궁병이 쩌는데 데미지가 확실히. 영을 죽일게요. 일단 영킬 버프 들어간다. 와 얘들은 뭐 이렇게 범위가 길어. 헥터 Warriors are rallying. 됐어. 하나 킬. 창병 돌아왔고 하나씩 붙여요. 킬 them all. 뭐 영이 세 명이야 얘들? 아우씨.
뭐야, 아직 도망가네. 됐어, 됐어. 필살기만 쓸까? 아, 레스님이 보고 계셔. 촤. 찔러 창. 하나 남았지. 답은 궁수였네. 그치? 궁수가 쩌네. 이제 뭐랄 빵만 잘 안 나는 애들만 있으면 이기겠네요. 궁수가 활 양도 많고. 어, 뭐야, 여기서 쏴 궁을. 트로이 포레버. 또 온다 쟤들. 투척도 나쁘진 않은데 너무 후퇴하는 게 너무 심해서. 근데 활은 범위도 길고 말뚝딜이 좋아서. 보니까 활은 티어가 이거랑 위에 맨 위인 티어 탑 티어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활은 쓸수 계속 쓸 수 있는 거야. 그죠? Victory is close enough. 티어가 그 위 티어밖에 없으니까. 그 활을 뽑아 놓으면, 궁수를 뽑아 놓으면 일단 쓰는 거예요. 탑 티어 나올 때까지는. 됐어. 궁수가 뭐 킬이 89, 64, 61, 88, 80킬 이상 했는데요? 확실히. 오, 금도 먹었어. 발라 is rewarded. 역시 고대 시대라 활이 세. 고대 시대라, 고전 고대라 활이 셉니다. 이동거리 5%, 적전사. That is beyond me. Make them pay. Make me proud. 보급까지 한 턴. Attack as one. 중님 약화 중이야. 규탄하고 있어 나를. We are not starting from a good place. 설마 때리진 않겠지? 불가침 뭘 하나 하자. 금을 줄까, 금? 다조에 떨어지네. 아, 외교하기 쉽지가 않아요. 아, 통수 맞으면 여기서 안 되는데. 인구과잉까지 9턴. 9턴을 더 버텨야 되는데. 9턴을 더 버텨야 되는데.
와, 얘는 벌써 병력이 세 보인다. 궁병이 없죠. 이걸 이제 무료로 풀면서 얼마를 지원해 줬을까요, 에픽이? 궁금합니다. 한 200억? 100억? 판매량 대신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5만원짜리인데 100만장이라고 하면 뭐야 이건 또. 어? 교환하자. 100만장이라면 500만원에다 550억? 뭐 지금 나 내 땅으로 뭐 왔는데 지금? The troops in this army have suffered grievous losses. 뭐 왔어 지금? 에이 4짜리네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잖아요. 한 턴을 더 버텨야 되는데. 방벽 없는 성벽 지고 그냥 먹으러 갈까? 한 턴 더 버틸까? 특별하게 막 급하진 않죠? 조약 파기. We are not starting from a good place. 급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불가침도 밑에 안 깨있고. 아까는 왜 깨져? 이게 그때그때 운빨인 것 같아. 헥토르. 그럼 이제 궁이 좋으면 네, 궁사, 궁 요거 궁업. 궁업이 유리하겠죠? 근데 나는 헤르메스의 이 활력 넘침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 게 행군을 막 해도 되잖아. 행군을 막 해도 된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건데 조금 더 신경 쓰면 되니까 일단은 활. 아 아크레스 바로 죽고 연구를 안 못했어요. 내일 한번 살려보세요. 궁을 뽑아서. 아킬레우스가 조금 분노가 좀 심하지. 브래드 피트 형. 헥토르는 약간 좀 냉정한 뭐 이런 느낌이고 지휘관 그런 느낌이고 아킬레우스는 좀 개인의 무령만 믿고 싸우는 뭐 이런 그런 느낌. 영화를 봐서 그런가? 다시 가네. 혹으로 보내 날. 자, 정복력 직접 보였던 속국민 군사동맹 통해 한 곳에서 영지를 지배하세요. 전체 세계. Commandments may be declared in provinces that you rule. Issue your instructions. 지령을 발동하세요. 했죠? 몇 점 땄나? 와, 36점 땄어. 동생이. 와, 씨. 잘하는데, 쟤. 왜 이렇게 잘하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아버지가 동생만 이뻐해.
아무래도 차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싸우는데. Show your courage. Engage the foe. 됐어. 어, 죽었네. 뭐야, 트로이 전사가 죽었어. 뭐지? 저 좋은 병력인데 저거. 아, 히페리온 전사, 히페리온 장군. Prince Hector. 민병대만 뽑을 수밖에 없네요. I'll make it happen. 쭉 먹으면서 올라가야지. 멸망 시켜야지. 3턴 남았고, 일단은 다음 4턴은 좀 더 어렵죠, 올리기가. 일단 여기 2턴씩 올릴까요? 2티어씩 올릴까요? 나무가 들어가죠. 인구가 하나당 1턴이니까. 배 탔네. 그래, 섬은 네가 먹어라. 나 여기 먹을게. 버리자. 동맹이 전쟁 선포했음.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갔나? 내가 저번에? 얘랑 만악 프리기야. 파괴할 순 없으니까. 얘는 뭐 여기까지 왔어요. 와, 아나톨리아 넘어갔는데? 쩐다. 내가 제일 못 싸웠나 보다. 아가페 트로이. 트로이 되게 세요. 불가침 맺는 대신에 1306원. 4밖에 안 남았어. 어, 6짜리 있네. 이건 뭐야? 필로메이데스군. 바꿔내. 왕은 도망가고. 알리온. 트로이 진영이거든요? 너무 비싸. 700개밖에 없는데. 왜냐면 트로이 지방 애들은 그냥 동맹을 하고 딴 애들은 치고 이렇게 하면. The blessing of the gods, maybe? 한 군데 더 먹는다. 신들의 집, 포세이돈 재단, 헤라의 재단, 아테네의 재단, 아리스의 재단, 아폴론, 아프로디테, 제우스의 재단. 재단을 지래. 모집 비용 감소. 아, 좀 일찍 나오지. 형제 모함, 나중에 모함해야 되겠다. 모함해야겠다. 헤카롬베 효과가 막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네. 업을 한 다음에, 건물 업을 한 다음에 하지 않으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니까 황소를 팍팍 받쳐야지. 자, 회복까지 2턴. 이동거리 좋네요. 쭉 갑시다. 엔터 바다.
얘도 뛰쳐나오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군병이 없어요. 일단 포위. Hit them hard. Hit them high. 여기도 승급. 잘 나가고 있어. 잘 되고 있어. 미탈린은 너에게 주겠어. 아우야 먹어라. 와, 뭐 피해가 거의 없어요. 먹었는데? 야, 트로이기저 활보병 두 개 있는 게 부럽다. 쟤는 궁을 쓴다고 궁이 있네. 방위 동맹. 그럼 23개 너무 많잖아. If not, then make your distance. 너무 많잖아 이거는. 평화 조약을 맺자. 금 다섯 개 석재에다 목재. 아니야, 난 널 멸망시킬 거야. 트로의 배신자잖아. 바로 뛰쳐 나오나요? 좋습니다. 어, 위치가 좀 거지기하네. 영웅 혼자 있고 동맹이 하나 들어오는 거야? 트로이 포에버. 그리스 영들이 영어를 쓰다니. 그리스어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나오지? 여기? 일단 자 라인을. 트로이들은 무슨 인이라 불러야 되죠? 아나톨리아인? 뭐라고 불러야 되지? 초감에 승리하니까 제대로 올 거예요. 여기 자리는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아. 여기 위치가 딱 좋아. 다리가 있고 궁에 딱 노출이 딱 되죠. 조금 더. 궁을 좀 더 만들 걸 그랬나? 아, 이게 딱 좋은 것 같아. 궁 다섯 개. 나머지 보병만 싹 바꾸면. 궁병 하나. 영웅인가요? 발사. Your hero is under attack.
갑니다. 일단 우측에 있는 영웅부터 조져. 버프. 트로이. 야, 영이랑 얘한테 싸우니까 거의 뭐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창비형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영웅이랑 극상성인가봐. 병력을 잡아야지 뭐. By Ares, your warriors are rallying. 영킬. 근데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조금이라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영웅 잡으러 가자. Your warriors have been routed. 딱 기다려요. 필살. 몸 크기가 다르지 않아? 뭔가 얘도 죽겠는데? 아씨. 잡았다. 죽어 있네. 아, 죽었네. 아이씨, 보병, 여기 저거 센 보병인데 저거. 뺄걸.
오케이. 아, 저. 제우스가 일부러 막 애 낳고 이러는 게 막 여자들 꼬셔갖고 막 애 낳고 막 이러잖아요. 막 변신해서 막 여자들 꼬셔서 임신시키고 그런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영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가이아랑 그 거인들이랑 한번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웅을 만들려고 일부러 그 중에서 제일 잘된 영웅이 헤라클레스고 그래서 영웅들을 만들어가지고 걔들 데리고 가서 이제 마지막에 거인들이랑 싸우잖아. 뭐라고 하잖아. 티탄이라고 하나? 티탄이라고 가이 뭐 그런 애들이랑 싸우잖아. 그래가지고 잠깐만 쓸모 있는 나중에는 결국은 영웅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인간 영웅들을 일부러 이제 싸움 붙여 트로이 전쟁이라는 것도 이제 원래 거기 시나리오 대로라면은 신들이 영웅들을 좀 죽이려고 일부러 인간 영웅들이 너무 많으니까 죽이려고 했던 기획했던 전쟁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막 죽어 나가잖아 영웅들이. 지들은 막 어디 편에 서서 신들은 위에서 어디 편에 더 들어가서 싸우 그 힘 막 푸시만 해주고 나는 누구를 응원한다 난 누구를 응원한다 막 이러잖아. 실제로도 영웅이 이제 거의 이 시기 이하부터 영웅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없죠 거의. 오디세우스도 이제 돌아오려면 한참 걸어 돌아왔고. 와 석재. 아 덥다. 니키미니 사망. 몇 시에요? 한 시구나. 우리 어디 있냐 우리 편? 요거 이제 하나 먹고. 아 보병이 다 날아가고 있어. 아씨 너무 잘 죽는다 애들이. 저 살렸어야 됐는데. 아테나의 길 근접 방어 생명력 헤파이토스의 무기 근접 피해 요충지 전투시 근접 피해 50 지산전 매복 전투시 전투 피해 50. 일단 무기로 가야 되겠다. 근접 피해 올려줘.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무기 쭉 내리고 헤라클레스 뭐 어쩌고 또 있네. 헤라클레스의 결이 템은 하나도 안 나오고 왜 템이 안 나오네. 자 세이브하고. 아 자동인가요? 내일 여기서 하겠습니다. 재밌네요.